도와주세요. 해명을 하게 해주세요. 일단 선생님들이 이 자리를 지켜주셔야. 아, 미안. 소혜진 끝발이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는 거였나 싶어서. 최소한 한 학기라도 버티게 해주셔야. 아니, 뭘 그렇게 오바해? 어? 이 학원 혜진 팀장 거 아니잖아. 제 껌은 이런 부탁 안 하죠. 김현타 원장님 무슨 죄예요? 부원장이 그러더라. 그러게. 서예진 힘 빼놓자고 할때 들을 것이지. 부원장이 맞았던 거잖아. 우승이가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마음 제일 깊은데 숨겨놓는 감정들, 거기서 나는 퀴퀴한 냄새를 본능적으로 맡는 사람이에요. 김현탁 원장이 가지고 있던 불안, 임영준 팀장의 열등감, 백발마녀 욕심, 그런 거 귀신같이 이용하고, 팀장님도. 사람이 궁지에 몰리니까 이렇게 변하는구나. 서예진이 남 흉을 다고. 흉 보는 거 아니에요? 주제를 좀 파악해. 여길 쑥대밭으로 만든 건 내가 아니라 서예진이야. 어린 제자한테 미쳐서. 전화 받아, 전화. 이럴 시간 있으면 엄마들한테 해명을 하는 게또 나을 거야. 네, 언니. 아, 근데 어머니, 그거 도겸이하고도 얘기가 되신 건지. 네, 저희 찬영 상담이 좀 밀려 있어서요. 연락처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아,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무슨 그런, 아니, 저, 미성년자. 아유, 어머니, 잠깐만요. 예, 대체, 네네. 아, 예. 예, 잠깐만. 예, 어머니, 제가 잠시 이따 전화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예. 아니, 오늘은 상담이 불가능하실 거고요. 아니, 우대응이 아니고요. 연락 정말로 여력이 없으세요. 상담실이랑 서희진 선생님도 다